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진행되는 육체 작업. 우리 신체의 중추신경계 등에 영향을 주어 각종 온열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지러움과 경련, 무의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온열 질환에는 열사병, 열경련, 열피로 등이 있으며 발병 즉시 조치하지 않는다면 산업재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의 수가 무려 26명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여름철 폭염은 근로자들의 신체 능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열경련, 탈진 등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렇다면 무더위로부터 우리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온도가 높아지는 여름철. 건설 현장 사업주와 관리자들은 무더위 관련 기상 상황을 매일 체크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에게는 작업장에서의 폭염 대응 요령에 대해 안내하고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작업복을 제공하는 것 역시 사업주와 관리자의 몫입니다. 현장 근로자들은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반드시 여러 명이 팀을 이루어 작업을 진행하고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스포츠 음료 등을 섭취해 땀으로 인한 수분을 제공해줘야 합니다. 아우, 시원해.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을 멈추고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폭염 경보 단계에서는 오후 작업은 중단하고 폭염 특보 발령 시 1시간당 10분에서 15분의 휴식을 그늘에서 취함으로써 폭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온열 질환을 예방해야 합니다. 만일 폭염으로 인해 탈진하거나 쓰러지는 작업자가 발생할 경우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장소로 옮긴 후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체온을 떨어뜨립니다. 동시에 즉각적으로 의료기관에 이송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관리자는 가까운 병원 연락처를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폭염으로 위협받는 여름철 건설 현장. 예방책만 제대로 실천하고 대비책만 충분히 갖춰놓는다면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 모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물, 그늘, 휴식. 지금부터 바로 실천하세요.